영린 감독과의 대화 지지 행사 진행을 맡은 곽명동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영린 유치원 이재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는지. 이야기가 가지는 어떤 힘과 의미가 좋았고요. 표면 위의 이야기랑 표면 밑에 또 다른 해석의 여지나 두 개의 흐름이 같이 느껴져서 좋았어요. 그걸 진행하는 방식, 또 감상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는 것도 저한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.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. 우리가 앉히면 된다. 그게 우리의 왕이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감독께서 직접 쓴 대사가 많이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, 왕좌 자체가 사대부의 그런 일원으로 보고 당파의 수장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었고요. 우리가 앉히면 된다. 그게 우리 왕이다라는 대사도 그렇고요. 제일 큰 거는 감정이 잘 살아있는 액션입니다. 양감님이 하신 올드보이에서도 장도리 씬이 유명하잖아요. 어떤 몸의 움직임이나 싸움이나 부딪힘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감정이 잘 녹아있고 배어나는 어떤 액션 장면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왔고요. 네, 영화 보시면 중용 23장,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. 한 사람이 살아남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할 때 그 살아남은 사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.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들이 믿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. 그게 뭐 중요한 13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고통 속에 살아갔던 왕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었고 희망을 가졌고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버텨나가다 보면 세상도 그렇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